초대해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는 거네요. 영원에서 뵙고 서울에서 뵙고.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023년도 정선 102기 초대 기획전에 초대된 한과가 홍성모입니다. 이번 전시는 영월의 그 영월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에 3년간 체류하면서 그렸던 영월 풍경과 영월 창녕 단면에 위치한 창녕사터 난상의 작품을 가지고 초대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수채명서입니다.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오산 홍성모 선생님의 영월에 들고 영월을 품다라는 작품 전시가 열립니다. 제가 오늘 직접 영월 이곳 서울에서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산 홍성모 선생님께서 영월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품 창녕사타 500나흔을 직접 한 작품 한 작품 그리셔서 오늘 이곳에서 전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대표의 대표적 전시로 꼽혔던 500나흔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함께 우리 영월의 풍경들을 그려낸 영월읍 전도를 비롯해서 관음송 등 다양한 영월의 풍경을 알리는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영월의 멋을 많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하시죠. 예, 저는 정선 정암사의 주지로 있는 최웅입니다. 우선 홍성모 화백과 인연이 된 것은 2020년도 2019년도부터 20년대에 걸쳐가지고 수만루탑이 국보로 승격됨으로 인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선물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정암사의 풍경을 실경삼수로 이렇게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첫 전시를 한번 열었습니다. 국보 성격, 수만호탑 국보 성격과 아울러 오산 홍성모 화백의 실경삼수화를 전시를 했었고요. 서울과 정선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홍성모 화백과 인연이 됐는데, 이렇게 매년 전시를 하시고요. 특히 올해는 창녕사, 영월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500나흔과 정선의 모든 풍경을 실경삼수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대작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